시를 읽고 있는 시인 곁에서 한 청년이 시를 읽고 있다. 인간 오아시스다. 하늘을 날아가는 새털 구름이다. 돌섬위에서 안식하는 금 잠자리다. 언제 만날지 모를 인연, 돌아와 희귀산을 긋는다 해도 마주할 수 없는 먼 길을 돌아와 얼굴 마주한다. 서로 다른 언어로 세상을 읽어내고 있는 중이다. 어제는 침문 깨진 영혼, 오늘은 못 맡겨 치유의 손길을 얻은 은총의 시간. 한 개의 오아시스와 꽃을 한 자락 구름과 잠자리를 품었으니 그대와 나의 상처는 해맑다. 안녕하세요. 이웅겸의 문학방송 진행의 이웅겸 방송가입니다. 오늘의 초대 작가 이충재 평론가님의 시 독자 앞에서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오늘은 입동이에요. 입동인 오늘 아침부터 비가 내렸는데요. 이 비가 가을비일까 아니면 겨울비일까 고민을 해봅니다. 아직은 가을로 받아들이고 싶다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가을을 보내기 너무 아쉽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내리는 비가 가을비라고 불러주기로 해요.
문유치 작시로 만든 곡이었어요. 박세원 테너의 사랑이 어디든 가서 이한삼 곡이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가곡을 시작을 해봤어요.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왔죠? 외국만 오는 곳이 아니었고. 참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많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자, 오늘 35번째 방송인데요. 오늘의 초대 작가는 이충재 평론가입니다. 이충재 평론가님요, 강원도 횡성군 출생이고요. 1994년 문학과 의식의 시 부문으로 등단을 했습니다. 2016년 월간 시가 시평론 대상을 받으면서 시 해설을 쓰시는 등 문학 평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집으로는 그리스도의 풀, 그리고 산문집으로는 책의 숲속에서 멘토를 만나다. 수필집으로는 행복한 아이야, 지혜롭게 세상을 배우거라. 칼럼집으로는 아름다운 바보 세상 보기 등이 있습니다. 수상으로는, 한국 기독 시문학상을 받으셨네요. 자, 오늘 초대 작가, 이충재 평론가님과 전화 데이트를 해보겠는데요. 주방에서는 요리사들이 맛깔스럽게 요리를 하지만 시에서 시평을 정말 맛깔스럽게 요리하신 평론가, 이충재 평론가님이십니다. 오늘 이충재님 평론가님께 보니까요. 주위 분들이 오늘 응원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좀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충재 평론가님은 어떤 분이실까? 참 궁금합니다. 그쵸? 네, 충계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네, 예. 떨리죠? 아무 뭐 떨리기보다는 담대하죠. 아, 담담하세요? 예. 네.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공원에. 공원에 나와 있어요? 오늘 비 예. 왔잖아요. 피 왔는데 좀 누가 좀 저희 의자를 말려놓고 왔네, 이렇게. 오, 센스 있으십니다. 네, 예. 선생님, 네. 누구에게나 초보 시절이 있잖아요. 네네. 예, 평론가이신 이충재 선생님도 초보 때 어떠셨을까 궁금합니다. 들려주세요. 평론가로서. 초보 때는, 누구나 다 어린 시절로 들어가겠죠. 네. 우리 시절에, 우리나라 환경이, 가정 환경이 다 유복한 환경보다는 좀더 불우한 그 가난한 환경에 처해 있어서는 많으니까. 네. 거기다가 가난했고, 그다음에 성격까지 또, 뭔가 이렇게 좀더그 홀로 있는 네.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사귐이 갖기보다는 활달하지 못한 좀 네. 내성적인 성격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네. 아이의 생활은 눈에 보이듯 뻔하지 않겠어요, 그죠? 자, 그때에 이제 그쵸. 그뭐 시라고 하는 장르를 떠나서 네. 네. 그냥 자기의 마음의 외로움을 노트에다가 그다음에 땅바닥에다가 끄적끄적 적었다라고 하는 게 네. 이제 그게 아마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시를 쓰는 아니 글에 대한 아마 향수 동기가 되지 않았나 네. 그렇죠? 네. 네. 이게 선생님께서는 그 시인이 된 계기가 있다면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아마 제가 시는 아마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계속 썼을 거예요 시는. 그래요. 중학교 때는 절정이에요, 제 감성의 절정. 네.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때 태권도를 계속 밤과에 태권도를 하다가 네네. 문예부에서 글을 쓰고 싶어서 수요일만 특별 활동, 시위 활동이라고 그래요. 네. 보복을 입은 상태에 문예부로 내가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글을 발표하고 그랬어요. 아, 근데 그래요. 그 중학교 네. 3학년 때쯤 돼서 지금 이제 그 시인으로 계시는 양수석 선생님이라고 저보다 네. 10, 한 10, 한 6, 7년은 이제 후배인데 네. 시인으로서 선생님이 오늘 갑자기 토요일날 저를 불러서 이런저런 아이스크림을 먹자 그래서 먹으면서 이야기하다가 네. 충재는 10년 뒤에 좋은 시인이 될수 있을 거야라는 꿈을 저에게 심어주셨어요. 아, 예.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거나 관심 가져주지 않는데 네. 그 문예부 선생님 말이 저에게 들어서 충재는 10년 뒤에 좋은 시인이 될수 있을 거야라고 내면의 꿈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현실로. 네. 그때부터 제가 시인의 꿈을 가졌죠. 아, 예.
그 선생님 있잖아요. 시인으로서 그 시를 썼을 때하고 그 지금 평론가시잖아요. 평론가 입장으로서 시를 썼을 때하고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시는 주관적인 문학 요소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 개인적으로 시를 쓸 때는 철저하게 주관적인 요소에 천착해서 시를 써왔는데, 네. 시 평론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시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다음에 시의 방향을 또나 나름대로 이때 검증, 점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내 시의 방향성에 대해서 네. 좀더 구체화되어졌거나, 네. 시대가 원하는 시, 네. 그 다음에 이 사회의 여러 가지 성향을 담아낼 시, 어떻게 시대를 써야 될 건가에 대한 그 힘이라고 그럴까? 시의 힘, 네. 시의 방향. 네. 이게 저도 모르게 이게 마음을 와닿기 때문에 네. 그걸 바탕으로 시를 쓰니까 좀 시가 뭐랄까 좀더 이렇게 깊어진다고 그럴까요? 네. 아니면은 여러 공감들을 형성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라고 할까요? 네. 그래서 진정성이 좀더 돋보이는 시를 쓰지 않고 있는가, 네. 그렇게 느껴집니다. 예. 그 선생님께서 그 시를 평론해 주시면서 그 시를 정말 쓰시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뭘까요? 딱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이거예요. 네. 시인이잖아요. 네. 다른 사람은 다 작가로 분류하고 있는데, 시쓴 사람만이 시인, 시에서 사람인 자를 붙여줬어요. 네. 이거는 뭐냐면은 비교적이거나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 기법의 문학 이론에 근거해서 시를 쓰기보다는, 네. 멋을 부리기보다는, 시를 쓰는 사람은 시와 예. 자기의 인생의 일치점을 이루어서 살아가야 된다 아, 예. 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인이 내가 쓰는 시에 대한 책임을 있는 인생을 살아냈으면 좋겠다. 네. 그런데 요즘에 많은 시인들이 비교를 부린다거나 낯설게 명목으로 독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학문적인 글을 써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좀 그런 거는 좀 지양해서 내가 시인이 시인의 인생을 담아낼 수 있는, 그 다음에 또 다른 독자가 그걸 이해하고 함께 공감하면서 마음의 울림이 올수 있는 네. 시를 위해서 열심을 내달라, 부탁하고 예. 싶습니다. 네. 저 이거 진짜 이거 뭐 개인적인 건데요. 그 선생님 시인이기도 하고 평론가, 수필가 정말 이렇게 많은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론가님이라고 이렇게 불러드리고 싶은데, 이게 선생님은 어떤 부분에 더 애착이 가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애착은 네. 시죠, 시. 네. 제가 시인으로 등단을 했고, 또 예. 시인으로서의 행복을 느끼고 있고, 네. 시인으로서의 참 인생의 멋을 느끼게 하고 있는 시이기 때문에 네. 시인으로 불려지고 싶은 게 제가 바람이지만, 아, 예. 여기에만 머물러 있기에는 세상이 너무 각박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 여기에만 머물러 있기에는 네. 시인들에게 주어진 역할이 네. 많다라고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예. 이 부분을 포괄적으로 사회에 이렇게 뭐랄까 이야기하고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은 평론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아마 지금의 인생은 시인이기도 하지만 평론가로서의 그 사명, 네. 소명, 네. 이 부분이 강하게 제 마음에 와닿죠. 아, 예. 그, 우선, 이번에는 좀, 선생님의 작품 이야기 좀 해볼까 하는데요. 선생님의 그 저서 중에서 그 권해본다면, 어느 장르로 권해보고 싶은가요? 제가 이제 시집을 한 10권 냈고, 네. 그다음에 산문집, 수필집, 칼럼집을 한 16권을 냈는데, 네. 아무래도 제가 아홉 번째 시집 그대 입술의 힘, 예. 그게 이제 기독신문학상을 제가 수상한 작품인데, 예. 남들이 볼때 그대 입술의 힘 하니까 약간 외설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가 너무 가볍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내뱉는 말의 무게감, 네. 진정성, 진실성, 책임을 갖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대 입술의 힘이라는 그 시집이 저에게는 예. 굉장히 애착이 나고, 그다음에 제가 마음에 많이 와닿는 시집입니다. 아, 예. 그대 입술의 힘. 네. 예. 제가 메모해 놨습니다. 네. 선생님 그 최근 근황을 궁금한데요. 최근 근황 어떠신지, 그리고 평론가로서 그 여러 시인들과 이렇게 보면은 많이 만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과 교류하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시인들이 시 평론가를 하니까 시인들을 많이 만나겠죠. 네. 근데 시인들을 소위 기성문단에서 유명세를 타시는 분들은 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 충분히 만나고 네. 이렇게 관계할 수 있으니까 네.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시를 사랑하되 자기가 그 시의 그 영역 네. 혹은 그 지면을 활용하지 못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아, 예. 젊은 사람이든 아니면 네.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늦깎이든 아니든 네. 그런 데를 만나서 시를 갖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다시 되는 네. 시인의 사명, 시인의 가치, 본분 이 네. 네. 부분을 많이 공유를 하고 있죠. 네. 네, 고맙습니다. 우선 네. 이렇게 이충재 선생님께 늦은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감사하죠. 예, 마지막으로 이렇게 방송 듣고 있는 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정말 팬 많더라고요. 제가 지금 낙엽이 수북히 쌓여져 있는 그 공원에 나와서 지금 전화를 하고 인터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다음들이 다 필요가 누적되는 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네. 저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낙엽을 찾고 있어요. 물론 네. 비에 젖어서 떨어진 낙엽. 이 예. 부분은 물질로도 공급받을 수 없는 자기의 내면의 행복이거든요. 네. 그래서 독자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소위 그 시는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 세상 살아가면서 밥은 육체를 위한 양식이지만 시는 문학은 정신을 위한 양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 그래서 명언인데요. 그래서 좀좀 힘들고 분주하고 물질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지만 시집을 좀 찾아서 읽든가 인문학 도서를 찾으면서 네. 당신의 가치관, 인생관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중표적인 방향을 좀더 잡아가고 설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이 시대가 놓치고 있는 진정한 가치 행복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독자들이 이 부분을 꼭 찾으셔서 단한 권이라도 한 장이라도 소위 인문학적인 혹은 시든 뭐 수필이든 소설가든 네. 도서이든 이런 부분을 찾아서 당신의 삶의 영역과 가치 의미를 넓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가을이 빨리 가기 전에. 예,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네네네. 그 선생님 말씀처럼 시는 정신을 위한 양식이 이 말씀 아마 듣고 계신 분들 많이 메모했을 거예요. 오늘 너무 말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요즘 한참 바쁘세요. 지금 한참 바쁜 시기인데 이렇게 시간을 내줘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맛깔스러운 시평 많이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죠. 시는 정신을 위한 양식이다 라는 말씀. 여러분들도, 이 가을에 더 늦기 전에 시집이든지 수필 아니면 소설 한 권씩 한번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낭송가가 들려주는 시한 편, 이충재 평론가님은 시인으로 불러주기를 원하셨는데요. 오늘은 이충재 시인님으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재 시인님의 한 아이를 준비해보았습니다. 한 아이, 이충재. 한 아이가 그네를 탄다. 비 내리는 날. 개천에 풀썹을 치치다 돌아와. 눈을 감고 앉아서 다시 그네를 탄다. 한 아이가 그네를 탄다. 물 첨벙거리다가 신장로 먼지 바람을 피우며 바람개비를 돌리다가 돌아와 눈물을 감추고 다시 그네를 탄다. 한아이가 그네를 탄다. 예배당 철탑 아래서 꽃과
밀담을 나누다가 지친 걸음으로 돌아와 아무 일 없었던 듯 다시 그네를 탄다. 한아이가 그네를 탄다. 사람과 사람이 흥정의 대상이 되는 저잣거리를 돌아 나와 얼굴을 감싸 안으며 다시 그네를 탄다. 오늘 초대 작가인 이충재 시인님의 하나이였습니다. 이충재 시인님은요, 시는 정신을 위한 양식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이 말씀, 네, 가슴 깊이 새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충재 선생님 말씀 어땠어요? 우리가 밥을 배고프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 그 정신적인 이 양식은 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늘론 이범철. 너에게 나는 그늘이었다. 오랫동안 나를 따라다녔던 내게 나는 움직이는 그늘이었다. 귀쟁이처럼 가는 곳마다 내가 있었다. 그늘은 내게 빛보다 따스했다. 늘 나는 그늘 속에서 자라는 빛을 보며 그늘이 곧 빛의 모든 것이라 생각하며 자랐을 뿐. 그것은 세상의 가운데 솟는 햇빛이었다. 까마득하여 미처 내가 보이지 않던 시절, 세상의 모든 곳이 그늘인 것처럼, 그늘 잔디처럼 무턱대고 자랐다. 그늘 속에서도 무언가 가끔 딱딱한 것들을 만지고 싶었다. 그늘 속에서 빛의 씨가 생겨나고 있었다. 빛의 싹이 맺히고 눈이 부시면 빛을 가리고자 속눈썹이 촉촉한 그 촉을 내밀고 있을 때까지도 때로 심한 우울증과 강박으로 흔들리기도 하며 반짝이는 얼굴만 햇살에 비춰 보여주던 너는 나에게 하늘 같았다. 조금만 흔들려도 나는 곧잘 빗속으로 뛰어나갈 듯 안절부절 못하며 그늘 깊은 곳으로 기어들어갔다. 큰 바람에 그늘이 요동친 적이 있었다. 나는 바닥에 붙은 그림자처럼 세상을 모른 척했다. 그런 나를 오히려 모른 척하며 그늘은 안간 힘으로 세상을 붙잡았다. 그렇게 두텁고 튼튼한 것이었던 것임을 알아챘을 때는, 뿌리가 팥뿌리처럼 하얗게 변했을 때, 점점 그늘의 깊이가 내 손바닥보다 얇아지고 있을 때였다. 그늘이 죽도록 답답해질 때가 있었으나 나무는 세월에 이미 닳고 달아 숭숭 뚫린 구멍들은 흔들렸다. 푸른 시간들이 바랜 외투를 벗어 걸고 지나가는 세월을 가만가만 꼽고 있다. 그늘이 죽어가는 동안 분갈이 화분의 국화잎 아래
또 다른 그늘 몇 잎이 가을을 빌고 있었다. 바람이 하는 말, 강석가. 떠돌고 싶어 떠다니겠느냐? 해질녘 어느 바닷가 마을에 이르러 차분히 깔리는 저녁날 보느라면 때로는 고단한 나그네같이 쉬어가고 싶어라. 마루에 놓인 작은 밥상, 늙은 어부 때늦은 저녁을 먹고 안악이 손질 끝낸 그물을 토담 담벼락에 걸쳐 놓을 때, 술래잡기 하는 아이가 되어 그물코 사이사이마다 몸을 숨기고 별빛 같은 눈망울을 보여주리라. 온몸에 반짝이는 은빛 비늘 휘감고 비릿한 갯내음에 몸 적시고 살아도 자식 없는 늙은 부부의 늦둥이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라. 사랑하기 싫어서, 사랑받기 싫어서, 무세상 인연 맺기 거부하고 보이지 않는 육신으로 떠돌겠느냐? 바닷가 작은 어느 마을에서 동구박 아름드리 느티나무에 몸을 묶고 영겁의 세월 지나도록 떠나가기 싫어라. 지고 시간은 저만큼 가네.
박강수의 꽃이 바람에게 전하는 말, 네, 들어봤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내렸죠? 네, 지금 방금 들었던 거군요. 박강수의 꽃이 바람에게 전하는 말이었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35번째 방송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충재 시인님과 함께 했었고요. 자, 이번에는 수필, 설성재 수필가님의 열악이라는 수필을 준비해봤습니다.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다. 어느 대학 모 교수에게서 나온 학문적 발언이다. 나는 요즘 한창 노는 것에 빠져있다. 한 사람이 일생 놀아야 할 총량이 있다면 내게는 지금이 그걸 채우고 있는 시간인가 보다. 스스로 이 시간을 깨닫게 된 이유가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놀면 안 되는, 잠을 줄이려고 하는 글을 써야 하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때 하필 노는 재미가 찾아와서 마냥 분별 없이 노는 법석을 떨고 있다. 노는 것에 안달나긴 생애 처음인 것 같다. 몇 달 전에 모임 하나가 결성이 되었다. 먼저 두 사람이 알고 있었던 사이이고 그중 한 사람이 또 지인 한 사람을 불러들여서 열악을 만들었다. 남은 즐거움을 뜻하는 열악은 말 그대로 남은 즐거움을 찾아서 인생의 의미를 만들어가자는 취지를 지닌다. 무엇 하나 기준을 두어야 할 것 같아서 독서 모임으로 했다. 고작 세신 열악 희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 재능이 유별나지도 않다. 점찮지도 않았지만 함부로 나대지도 않는 성향을 지녔다. 하는 일이 제각각이어서 시간 맞추기가 쉽지 않다. 함께 여행을 가기는커녕 정기 모임을 두지 않고 상황과 마음이 허락될 때 식사한끼와 차 한잔이 고작이었다. 만나는 시간, 짧은 시간 동안 그날 읽었던 문구 하나, 혹은 시 한 편, 어떤 날에는 철학적, 신학적 이야기로 가슴을 채우면서 대개 제 안에 묵은 허물벗기를 한다. 유머의 가장 큰 도구인 진솔함을 내걸고 만나다 보니까 즐거움이 절로 피어난다. 사람이란 아무리 머리를 쓰고 굴려도
바늘귀 같은 허점이라도 있는 게 마련이다. 그 허점과 실수가 얼마나 타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다산의 유세 검정기가 떠오른다. 다산이 동무들과 어울려 놀다가 비오는 새 검정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풍광을 느끼고 즐길 줄 아는 다산과 친구들의 떠들썩한 놀이가 눈앞에 그려진다. 새 검정에 뛰어난 경치는 소나기가 쏟아질 때 폭포로 보는 것뿐이다로 시작되는 이야기. 신의 년 여름에 어느 사람이 모여 노는 구름이 지나가며 천둥 소리를 듣는다. 아니나 다를까 정자 밑에 이르러니 물소리가 암코래 습코래가 물주기를 품어내는 듯하다. 정자에 올라 비 내리는 모습을 한껏 즐기면서 모두 이루 말할 수 없이 좋다고 말한다. 술과 안주와 익살스러운 농담으로 그리고 서로를 베고 누워 시를 읊조리고 즐기고 즐긴다. 열악을 안후 사는 재미에 한 여유가 여기 있는가 싶다. 노는 것에 남은 즐거움을 찾는가는 큰 행운이다. 예전에 사람들이 모여 수다를 떨거나 찜질방에 할 일 없이 머물며 웃고 떠들 때 나는 슬그머니 그곳을 벗어났다. 좀 더 알찬 속이 없을까 하며 일어섰다. 책을 보고 집안일을 하고 차라리 혼자 몽상하는 것이 뿌듯하고 행복했다. 이 좋은 재미를 나는 이제야 알았다. 인생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 마음 같아서는 이 시간을 잠시 보류하면서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는 게 우선이지만 운명처럼 마구법석을 떨면서 분별 없이 노느라 오히려 더욱 부지런을 떨게 한다. 지랄 총령의 법칙을 학문적으로 얘기한 교수는 지독하게 말 안 듣는 청소년을 두고 심히 걱정하는 부모들을 위로하기 위해 한 말이다. 호르몬의 반란을 잠재울 수 없는 사춘기나 사춘기 10배 이상의 열병을 앓았다는 갱년기에 부린 치기가 난리법석에 총량을 채워주는 하나의 모습이라면 나에게 지금은 인생의 나머지 시간을 즐거움으로 누릴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때인가 보다. 나에게 남은 즐거움으로 분량이 얼마만큼일까? 노는 재미를 몰라 일에 빠졌는지 일에 빠져 노는 기쁨을 몰랐는지 모를 만큼 지금까지는 일의 즐거움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시간의 여유를 찾아가면서 즐기고 또 남은 즐거움을 만끽하고 싶다. 쏜살같이 살아가는 세월을 열악의 관역에 맞추어 본다. 열악 위에 열악을 하며 활시위를 당긴다.
이슬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 하면은 나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천상병 시인의 시, 귀천, 이동원 가수의 곡으로 들어봤어요. 가사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예, 저 앞으로 고구마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지난 주말에 고구마를 캤는데요. 남동생이 얼마나 이 고구마를 깊이 심었나? 캐본 사람만이 압니다. 그 남동생이 봄에 제가 삽질을 하라고 했더니 못하는 거예요. 그거 제가 내가 삽질할게 네가 심어라 했더니 이거를 고구마는 보통 이게 여기 옆 사선으로 심어야 되는데 직각으로 심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삽질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앞으로 저 고구마 먹을 때요 남동생한테 욕을 하면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사랑에 대해 누가 묻거든. 박수야. 사랑에 대해 누가 묻거든. 꿈을 꾸다가 깨어난 새벽이라고 해라. 마지막 남은 겨울이 자주 꽃비에 젖은 2월의 어느 아침이라고 해라. 하얗게 기운 낮달이 3일이 버스 정류장 앞을 서성일 때 스치듯 지나가는 강바람이라고 해라. 낮에 흐리고 낮게 우는 시간 속의 별들이 한꺼번에 가슴 안으로 쏟아져 내리는 거룩한 저녁이라고 해라. 그리고 침묵, 밤처럼 불을 끄는 완전한 침묵이라고 해라. 무의식의 대지 위에 하얗게 떨어지는 불은 그 사랑에 대해 누가 묻거든. 아름다운 기억,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이 누구나 하나쯤 있습니다. 가끔 꺼내어 보고 먹고 싶은 그 추억의 따뜻함과 사랑스러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영양분 같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을이 절정을 치닫고 있습니다. 비라도 내리면은 왠지 눈물이 날 것 같은 만추의 풍경들, 낙엽이 우수수 떨어져 날리면 더욱더 말입니다. 그래서 낙엽과 추억은 잘 어울리는 한 쌍의 고독 같기도 합니다. 인생도 저렇게 추억을 떠올리면서 떨어지는 낙엽처럼 순간이겠죠? 낙엽에 날리는 가을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새벽, 누군가가 울면서 물어오던 그 사랑에 대해 써봅니다. 오래전 어느 강 언저리에서 짙은 커피향에 묻혀 나를 숨겨봤던 것처럼요.
겨울 나무에게로 심은혜. 나무의 속살마저 말려버리는 저 건조기의 빗살무늬, 아무것도 적시지 못하는 가을 햇살. 시멘트 도로 위를 나뒹구는 콩, 밭, 벼이사, 빨간 탱기고추도 물기를 빼고 숨을 쉬고 있다. 단풍 다 지고 나면 겨울나무는 또 수혈을 하겠지. 얼어붙은 대지에 미처 깨어나지 못한 씨앗들은 몸을 움츠려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는다. 끝물의 가을 햇살이 동안거로 들어간다. 나는 오늘 맨발로 걸어 나무에게 오래 잠들도록 햇살 우산을 씌워준다. 푸른 잇김 한가득 잘 익은 생명의 기운이 나를 깨우고 간다.
흔들며 피는 꽃, 도종환 시인의 시, 신재창의 곡으로 들어봤습니다. 신재창의 목소리를 들어봤고요. 제가 앞으로 제가 호가 고구마가 될 것 같아요. 지난 주말에 삽질을 열심히 한 효과음인 것 같습니다. 저 아직 고구마 못 먹어봤어요. 생 고구마는 먹어봤는데 삶은 고구마는 아직 못 먹어봤어요. 저 고구마 캤거든요. 지난 주말에 고구마를 캔이라고 삽질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랬더니 팔뚝이 엄청 굵어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대화창에서 고구마를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곧 고구마에 관한 시가 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쵸? 맛있어요? 그 모종값 저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 고구마 심을 때. 진짜 그 모종을 제가 왜 샀는가 싶어요. 사서 먹는 게 더 나을 뻔했습니다. 모종값을 사면서 다 이렇게 아까웠던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자, 다음 방송은요. 11월 14일 다음 주 수요일에는 한국현대 시인협회 지은경 부이사장님과 함께 할 거예요. 다음 주 수요일 날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은 네, 한국현대 시인협회 지은경 부이사장님. 다음 주 수요일 날도 기대해 주세요. 물 깊이 박힌 돌 하나의 역사는 밤마다 산에게 길을 내주고 향기 그리운 햇살에게 길을 내주고 비탈자락에선 아이에게 길을 내주고 물고기의 쉼터가 되었다. 풀려치의 침실이 되었다. 누이의 빨랫돌이 되기도 했다. 서러움도 추억의 한 장이려니 날마다 돌다리 중심에 앉아 돌을 닦고 때를 닦고 물고기의 입술을 닦고 하늘을 떠가는 구름을 등목시켜주고 어릴 적 채 자라지 못한 거시기를 닦고 씻었다. 엄마의 멍든 가슴을 닮은 돌을 껴안고 풀섬으로가 한 마리 매미 울음을 낸다. 이 밤도 나의 시장기는 왜 이리 투정을 부리는지 풀잎 강가에 세워두고 하늘의 별을 헤이고 또 헤인다. 오늘 초대 작가였던 이충재 시인으로 불리기를 원하시는 이충재 시인님의 돌다리였습니다. 요즘 시골에는요 김장 준비로 바쁩니다. 이제 김장이 시작되었어요. 김장을 하면은 1년 농사가 마무리가 되죠. 예, 저는 오늘부터 친정에서 김장을 하려고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손질이 시작이 되었으니까 주말쯤에는 양념을 만들어서 맛깔스러운 김장이 탄생이 되겠죠. 올해는 어떤 김장의 맛으로 탄생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이용겸의 문학방송 35번째 방송이었어요. 진행의 이용겸 낭송가였습니다. 오늘 밤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잘 자요. 아 맞다, 군고구마 해먹어야지. 군고구마 마당에다 불펴가지고 군고구마 해먹어야 되겠습니다. 자, 군고구마 드실 분 오십시오.